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이TV입니다. 여러 이유로 예전에는 아들을 선호했지만 지금 와서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손이라든지 집안에 남자가 귀한 경우 아직도 선택적으로 남아분만을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현재 엄격하게 성감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PGT라는 배아 염색체 검사를 해서 성염색체를 관찰하여 남아로 판정된 배아를 이식하는 방법이 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국내 어느 업체에서도 이런 검사를 해주지는 않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성감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주술, 미신, 비의학적 방법들이 동원되곤 하는데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객관화하거나 근거 없이 비싼 돈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별의별 방법들이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간절한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돈 벌어보자는 것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니 제발 이런 행위들에 속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는 성을 결정하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시험관하게 시술을 할 때 자연수정, 즉 정자 10만 마리와 난자 하나를 배지에 넣어 자연적으로 수정되게 하는 방법과 찬하의 정자를 연구원이 골라서 난자에 직접 찔러넣는 미세수정이라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상에 약간의 성비 차이가 난다는 연구들이 있고 그 외 이식 시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도 약간은 성비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 우리가 시험관하게 시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전제 조건은 어떤 성을 가진 아가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시험관하게 시술 자체의 성공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시술을 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해야 할 시술을 안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을 보시면 영국 BBC 방송의 온라인 뉴스에 시험관하게 시술이 남아분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입니다. 여기서는 자연수정과 미세수정 간의 차이가 있고 이식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아 여아의 분만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고했는데 이 근거는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연구팀이 2002년과 2006년 사이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클리닉에서 난임 치료를 받은 후 정상 분만한 여성과 그 아기의 성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맞는 말인지 말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용어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생 성비, 영어로는 Secondary Sex Ratio라고 불리는 단어는 2차 성비라고도 하는데 모든 출생에서 남성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대개 각각의 지역에서 이 성비는 50%가 되지 않고 인위적인 노력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9년 대처와 연구진은 체외수정 시술로 태어난 아기의 2차 성비가 정상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발표했는데 그때 성비는 64.1%로 꽤 남아가 많이 태어나는 것을 관찰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연구진들도 대개 비슷한 결과를 얻었고 그와 더불어 난자의 정자를 골라 찔러넣는 미세수정을 하면 2차 성비가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세수정은 남성의 정액에 문제가 있을 때 하게 되니까 남성 난임으로 미세수정과 시험관하게 시술을 하게 되면 여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4년 퍼거먼트와 그의 연구진은 같은 배양일에 더 빠르게 자라는 배아를 이식한 경우 남아 출산율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남아 배아가 여아 배아에 비해 포백이 배아로 분화하는 속도가 평균적으로 더 빠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이식하다 보면 4일째인데 거의 포백이 즉 5일째처럼 잘 발달한 배아를 만나곤 합니다. 이에 대한 2010년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연구고 여러 통계적 오류 요인을 제거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마이클 체크먼과 그의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시험관하게 시술로 태어난 총 12,268명의 아가의 성별 및 미세수정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지금 이제 연구 결과 데이터가 보이는데요. 자연수정이 미세수정보다 3% 정도 남아 출생이 더 되었고 포백이 단일 배아 이식이 2-3일 분열 배아 단일 배아 이식에 비해 4.1% 더 남아가 출산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 요인 중에서 어떤 순서대로 남아 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연수정, 포백이 배아이식,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세로 퍼센트는 이제 출생 성비, 즉 남아의 비율을 의미하고 가로축은 각각의 보조 생식술의 방법을 나열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 쉽게 번호를 매겨봤는데요.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자연수정해서 5일 배양 후 포백이 단일 배아를 이식하는 경우, 그 뒤를 이어 미세수정으로 포백이 배아 이식한 경우, 세 번째는 자연수정한 후 분열 단계 배아를 이식한 경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출생 성비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미세수정에서
분열 단계 배아를 이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여아가 더 많이 분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도 초반부터 이 논문이 나오는 2010년까지 여러 연구자에 의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에 대한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산전 유전 진단을 통해 이미 남아인지 여아인지 구별된 배아를 이식해서 그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자연 수정을 시켜 발생한 배아와 미세 수정을 통해 발생된 배아를 분열 단계에서 염색체 일부를 떼어내 성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남아배아, 여아배아를 수정 방법과 분열 기간에 따라 조사한 건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표처럼 자연 수정 8세포기의 배아는 1.5 정도로 남아배아가 많고 미세 수정의 경우는 8세포 배아나 5일배양 배아나 통계적으로 비슷한 1.09와 0.98, 즉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자연 수정 포백이 배아 이식이 미세 수정 배아 이식보다 남아 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인간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야생동물에 의해 희생될 가능성도 더 적고 여성과 부를 차지하기 위한 동물로 치면 대를 잇기 위한 암컷 차지로 인한 경쟁과 그로 인한 희생도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남아배아가 수정시 더 많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미세 수정을 해버리면 난자의 껍질인 투명대가 Y염색체 정자, 즉 남아를 만들 정자를 더 잘 들어오게 하는 효과가 사라져버립니다. 연구원은 그냥 여러 기준으로 예쁘게 정상적으로 생긴 정자를 난자의 투명대를 뚫고 수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자연 선택이 아니라 인위적, 인간이 개입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수정을 시도하면 남아배아가 더 많이 생기고 여기에 더해 남아배아가 배아 분열률도 좋기 때문에 여기서 연구원들이 이 배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여성의 성염색체는 XX입니다. 이 중 하나의 X가 난자와 결합한 후에 불활성화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면 초기에 세포 분열에 이르지 못하고 도태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유전학적 배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어 현재는 이 부분도 여성 배아가 자연적인 환경에서는 더 적게 나타나는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주에서 9주 사이에는 유산 성비가 0.46으로 여아 유산이 압도적으로 높다가 10에서 13주는 0.79로 좀 줄어들다가 13주를 초과한 주수에서는 1.02로 유산 성비가 비슷해집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16주를 넘어 임신 후기로 갈수록 발달 속도가 빠른 남아배아가 여러 유해 환경에 노출돼서 더 도태될 가능성, 즉 유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배아는 남아배아가 많을지 몰라도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그냥 자연적으로 임신해서 태어나는 배아의 성비는 통계가 정확한 서구 선진국의 경우 1.06으로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정말 자세히 보시면 자연수정, 3일배양 배아의 성비는 1.5로 남아가 많고 이 배아들을 실제 이식해서 이제 태어나는 출생성비를 봤더니 1.03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수정과 분열 단계에서는 자연수정의 경우가 더 남아배아가 많이 생기지만 유산조산 등의 위험성이 더 남아배아가 높다 보니 결국 태어나는 아기의 출생성비는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수정에서는 관찰되지 않지만 미세수정을 해서 5일배양까지 분화하는 여아배아는 영양막 세포수가 적고 아까 말한 두 개의 X염색체 중 하나가 불활성화되는 현상까지 겹쳐서 포백이에 이식하기 전 도태되거나 골라서 넣기에 남아배아보다 등급이 좋아 보이지 않는 배아들을 배제하고 그때까지 잘 진행된 보다 적은 수의 포백이 여아배아를 이식하게 돼서 결국 잘 태어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좋아 보였던 포백이 남아배아는 임신 후기 여러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미세수정 5일배양 배아의 출생성비는 1.03으로 거의 비슷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많은 관심이 있는 분야면서 이견이 많고 생명윤리적으로 인간이 성별을 고르는 것 자체도 절대 금지되어 있어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셨다고 주치의사님한테 자연수정 해주세요, 5일배양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는 더 임신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환자 부부는 연구실과 임상과학적 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지극히 중립적으로 의사와 연구원이 결정한 모델대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쌍둥이가 싫다든지 하는 것은 말씀하실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은 시험관학의 시술의 여러 기법들이 출생성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골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